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사실 명태균 씨도 구속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 보이긴 한데 암석도 옥토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짧은 한 줄을 올렸어요. 김용태 의원님 저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와서 이제 언론 탓도 하고 네. 명태균 씨가 이제 방송을 탓하시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인께서 이러한 주목을 받을 때 언론을 상대로 뭐 장난처럼 제가 봤을 때 장난처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 산소에 뭐 휴대폰을 뭐 불사르겠다고 했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네. 같고요. 막 여러 가지 좀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오갔던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을 자초하게 된 것도 결국엔 본인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본인 반성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도주 우려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에 대한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정황재 대변인님, 이 저 멘트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은 저 암석이라는 단어가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여론조사 해줬고 뭐 관련해서 이제 뭐 공천 문제도 같이 논의한 대상이라고 본인이 사실상 키웠다고 보는 거 아니냐, 뭐 김영선 얘기냐, 뭐 이준석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가 워낙 좀 선문답십 화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를 찾아가서 산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냐라고 하면 구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산에서 하면 산토끼가 이기고 바다에서 하면 거북이가 이긴다고 했는데 네. 암석도 옥토된다. 그래서 그냥 가슴에 와닿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거 GD 노래가 생각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참신하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 예. 예. 그러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러니까 야 글쎄 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말문이 막히신 거.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은 네. 이 암석이 옥토된다는 말은 비바람 암석이 비바람을 맞고 나서 시작이 좋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흙으로 바뀌어서 옥토가 된다고 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시련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본인의 어떤 지금의 과거의 행동과 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고난 등이 다 나중에 어떤 정치권의 발전의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저걸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정상적이긴 하죠. 사실 상황이 이렇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하니까 저 일곱 글자를 놓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발언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고 네. 최근에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또 자신이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런 메시지들이 어쩌면 대통령실의 SOS를 주기 위한 고도의 뭐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지 하여간 굉장히 의문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아마 법원에 나올 텐데 그때 아마 기자들이 좀 물어봐서 저희의 궁금증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